기초족보 1500제 플러스 산지 OX. 자, 이번 시간은 조선후기 경제입니다. 자, 조선후기 경제는 크게 두 파트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나는 정부의 세제개혁, 즉, 세금에 대한 얘기,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피지배층 안에서 나오는 자본주의 싸, 농업의 변화, 상업의 변화, 수공업, 광업의 변화, 너무 중요합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대동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미국만을 부과한 것으로 광해군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국세에서 많이 나오면 한번 꼭 생각하라. 미국만을 부과하진 않았죠? OX, X입니다. 자, 어쨌든, 자, 미국만을 부과하진 않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빨간색이 두 군데를 갔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가 있네요. 자, 쌀을 거뒀고, 쌀을 낼수 없을 시에는 천이나 또는 자, 우리가 돈도 허용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했고요. 숙종 때 익류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2번.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라는 특허 상인이 등장했다. 자, OX, 뭡니다. 자, 공인, 특허 상인 또는 자, 이들 관어 상인이었죠. 이들도 공납 청부업자들. 그래서 대동법 실시로 처음 나온 상인은 공인이라는 공납 청부업자라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3번. 대동법의 실시로도 불구하고 별공, 진상 같은 현물 징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 대동법은 상공만 토지에서 낸 거고 기타 별공, 진상 같은 현물 징수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OX 5가 됐죠. 자, 균역법 시행으로 군포를 12개월마다 한 필만 내게 했고요. 지주에게는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자, 미국, 즉, 쌀 이두를 부담케 했다. 자, OX 옵니다. 기타, 선무공관포는 누구에게 거뒀다? 양반? 특권층? 누구였어요? 양반이에요? 특권층이에요? 절대 양반 아닙니다. 일부 특권층한테 거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부터 거뒀던 특별세, 즉, 어세, 염세, 자, 이런 것들을 자, 다시 어디서 거뒀다? 균역청에서 걷어서 경제를 안정시켰죠. 자, 5번. 균역법의 실시로 절감된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종래에 군역이 면제되었던 양반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는 대신 군포 한 표씩을 내게 했다. 자, 이제 아셨죠, 여러분? 뭐가 틀렸다? 예, 양반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부유한 부민들, 또는 뭐 특권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자, 조선 후기 남부 지방에 이양법이라는 새로운 농법이 전래됐다. OX, OX, X죠. 자, 남부 일부 지방의 이양법은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여러분 처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자, 터지게 됩니다. 자, 7번. 상품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진 시기에 청화구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면서 은강의 개발이 활발해졌다. 자, 상품작물. 이거,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고요. 자, 조선 후기에 특히 청화구의 무역에서 은이, 자, 청이 은을 정말 필요로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은강을 개발했고, 일본의 은까지 수입해서 청에 수출하는, 자, 그런 무역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OX, 5죠. 자, 8번. 조선 후기 도고라고 불리는 독점적 도매 상인이 활동했고요. 자, 인삼, 담배 등의 상품작물이 널리 재배됐다.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 사상도 될수 있었고, 기타 공인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도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고라는 독점적 도매업자, 자, 박지원의 허생전에 허생이 바로 이 도고였었죠. 자, OX 옵니다. 특히 담배는 임진이라는 계기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던 서양 작물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9번. 조선 후기 지방에서 문물 교환의 장소로 장씨가 처음 등장했다. 자, OX, OX, X죠. 장씨, 지방에서, 자, 지방 장씨는 15세기 후반 전라도에서 처음 나왔고요. 16세기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조선 후기는 전국 천여 개로 더욱더 늘어납니다. 자, 10번. 조선 후기 국제무역에서 사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들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특히 우주의 만상은 대일본 무역에 주도했다. 여러분, 조선 후기 공무역, 사무역이 발전되는데 특히 우주의 만상은 일본하고의 무역이 아니라 청하고의 무역이죠. 그러면 일본하고의 무역은 뭐예요? 동네, 즉 부산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조선 후기 여러분, 개시, 후시 꼭 기억하십시오. 뭐 중간 개시, 중간 후시, 자, 이런 외간 개시, 외간 후시, 이 개시, 후시는 조선 후기에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개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는 사무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시 조선 후기, 자, 경제적 변화, 정부의 세제, 즉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그 다음에 피지 배칭에서 나오는 경제 변화 살펴봤고, 여기는 정말 여러분 좋아합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꼭 그래서 복습해 주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